각 분야의 안전이해 비리수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관구청과 협업하여 공사, 건축 분야 및 교통, 레저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부문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고속도로 터널 공사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전산자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사 감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불법 시설물을 승계한 사람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 피난, 방화시설의 불법적인 폐쇄 차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불시단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선박 보건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재 소유자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선장과 점유자 등 사실상 운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 고질적 비리의 발생 요인을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